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남자 성도들은 정장 스타일, 여자 성도들은 치마 정장 스타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크리스마스 트리 정리 같이 힘합쳐서 해주시고 본당과 교육관에 있는 선풍기로 날개를 뜯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항상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문교회 기도회가 있는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전교인 전력기도회로 갔습니다. 또 누구든지 담임 목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를 해주시면 한 달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연장하실 분은 계속 연장해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개인 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명함 사진만 찍어서 목사님 밴드도 있고 제가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길찾기 밴드를 만들어서 제가 한 번이라도 갔다 오는 것은 그 길을 찾아가는 법을 제 개인 밴드에다가 다 착착사놓는 여러 밴드도 있고 또 메모장으로 쓰는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도 밴드가 있습니다. 기도 밴드. 네, 그 기도 밴드에는 정말 깨알 같은 제가 올린 기도 외에도 정말 많은 기도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냐? 잊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다 놓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어머님 지금 지방 내려가서 우리 교회 못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도 밴드에 들어 있습니다. 원어 아빠도. 1월 1일 더 7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분회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0%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분에게는 제가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센 줄 믿습니다. 1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금남교회 주일학교 수료예배 제가 가서 설교하고 찬양 연주를 했었습니다. 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가양교회에서 화수기원 신년하를 잘 마쳤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바로 어제였죠. 총회 신학원에서 우리 교단 합동총회 신년하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내일 모레죠. 화요일 오후 6시에 꽃병 컨벤션에서 남양주시기독교 총연합회 신년회가 있습니다. 또 2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참된교회에서 화수기연 원래회가 있습니다. 또 1월 22일 주일 다음 주입니다. 2시 30분에 동두천에 있는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한 목사님 가람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음악협회 주관 신년음악회 음악 콘서트로 섬깁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형.